올라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마 DLSS라는 기술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DLSS 3.5 버전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작 게임 앨런 웨이크 2를 통해서 DLSS 3.5의 차이점과 특징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RTX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RTX 기술 관련 설명은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기술은 지포스 RTX 20 시리즈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RTX 30 시리즈 그리고 RTX 4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게임 타이틀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X 40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엔비디아는 기존 DLSS에서 한 단계 발전한 DLSS3를 선보였죠. 그리고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 중 상당수가 이 DLSS3를 탑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앨런 웨이크 2는 엔비디아의 최신 DLSS 3.5 버전이 탑재된 타이틀입니다. 자, 그럼 DLSS 3.5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자, 먼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 우선 DLSS 3.5를 기준으로 보면 DLSS 3.5는 DLSS 슈퍼 레졸루션과 엔비디아 리플렉스 그리고 옵티컬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여기에 레이 리컨스트럭션 기술이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리를 해보면 DLSS 2 혹은 DLSS 3 그리고 DLSS 3.5는 각 버전별로 특징적인 기술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 현재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 버전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 옵티컬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프레임 제너레이션 혹은 프레임 생성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지포스 RTX 40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기존 지포스 RTX 20 시리즈나 30 시리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LSS 슈퍼 레졸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앨런 웨이크 2의 옵션 중 그래픽 탭에서 렌더링 해상도와 해상도 업스케일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상도 업스케일링 항목을 DLSS로 선택을 하고 렌더링 해상도 항목을 보면 DLAA와 품질 그리고 균형이 잡힌 성능, 초고성능으로 표기된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마다 명칭이라든지 표현에서 차이가 있는데 앨런 웨이크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 앞에 표기된 해상도가 렌더링을 위한 소스 해상도인데 해당 해상도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맞춰서 업스케일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DLAA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를 기반으로 프레임 확보보다는 이미지 퀄리티에 중점을 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질부터 초고성능까지의 항목을 보면 초고성능으로 내려갈수록 렌더링 원본 해상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스케일링 품질이 낮아지는 대신 프레임은 더 올라갑니다. 자, 인게임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AA가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지만 프레임은 가장 낮고요. 품질부터 초고성능까지 올라가면서 품질은 점점 떨어지지만 프레임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리셋을 선택할지는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과 또 출력되는 이미지 품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그리고 목표로 하는 프레임 부분에서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옵션 항목에서 아래 부분을 보면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흔히 프레임 생성이라고도 부르는 기능인데 이 옵션은 지포스 RTX 40 시리즈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티컬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흔히 프레임 제너레이션 혹은 프레임 생성이라고 부르는 이 기능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임 이미지 사이에 AI가 새로운 프레임 이미지를 생성해서 실제 출력되는 프레임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자, 인게임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프레임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포스 RTX 40 시리즈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슈퍼 레졸루션과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프레임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DLSS 3.5에서 추가된 레이 리컨스트럭션을 살펴볼 건데요. 앨런 웨이크 2의 그래픽 옵션 항목을 쭉 내려보면 레이 트레이싱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DLSS 광선 재구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바로 DLSS 3.5에서 추가된 레이 리컨스트럭션 기능입니다. 기존 레이 트레이싱 및 이미지 광원 효과 처리에 사용되던 디노이즈 기능 부분에 AI 딥러닝을 접목해 AI가 이미지를 분석해서 광원 효과를 반영시키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설명드려서 기존 레이트레이싱의 품질을 더 높이고 레이트레이싱에 AI 딥러닝을 접목해 GPU의 부하도를 낮춰 프레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프레임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 레이트레이싱이 점점 대중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은 기존 지포스 RTX 20이나 30 시리즈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꼭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활용에 따라서 좀 더 쾌적하고 멋진 게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앨런 웨이크 2에서 추가된 레이 리컨스트럭션은 레이트레이싱 옵션 프리셋에 제한 없이 적용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기존 지포스 RTX 20이나 30 시리즈 유저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테스트에 사용된 앨런 웨이크 2는 풀 옵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꽤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기능들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EMTEC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게임락 모델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 옵션 시 상당히 프레임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앨런 웨이크 2를 플레이하려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옵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게임 라이브 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are you? Hear me. I'm Saga Anderson, FBI. I can hear you. Cauldron Lake. Yes, I'm at Cauldron Lake. Where are you? I had to escape. In danger. The dark presence. Danger. Thanks. Got it. Are you okay? No! It's my fault! They got out with my face scratched! Sir, calm down. I'm gonna need you to take a breath. He's changed the story. The dark presence. We must stop it before... Easy now. First things first. What's your name? My name is Alan Wake. I'm a writer. I've been... Wake? Where did you come from? You've been missing for 13 years. 13